여러분 이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요? 네, 이게 유명해요. 아~ 꽤 유명합니다. 지금 이 광고는 남성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남성 성기는 혁명! 혁명! 코코메디. 여러 가지 성적으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 남성들. 이거는 사실 요즘 나이 불문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코코메디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코코메디가 만약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게 10년 이상 이미 판매가 돼 있는 제품이고 아하. 미국 FDA도 등록이 돼 있고요. 국내외 특허나 식약처로부터 성능이나 안전성을 이미 인정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이거 오래됐어요. 후기들도 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래 링크나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저기 마시는 이너뷰티 화려화 이런 것도 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코메디를 이스타TV 이벤트와 함께 구매를 하시면 요거까지 이너뷰티까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거군요. 여기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딱 기계를 보니까 조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사실 바로 해서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는 궁금하잖아. 그렇지. 어떻게 하고 어떤 거에 효능이 있는지 이거 무료 상담 받으시고 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좋아해 코코메디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매일매일 신혼처럼 코코메디 이 마음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네, 파리 생제르맹의 투엘 감독이 잘리면서 지금 투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로 올 수도 있다. 네. 아스날 링크가 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첼시도 좀 있죠. 첼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네. 일단 가장 진한 건 아무래도 아스날입니다. 일단 아스날하고의 링크가 얼마나 진했냐면 아스날하고 첼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투엘에 대한 언급도 아스날 팬분들이 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미 링크가 꽤 진척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경기를 아르테타가 이기면서 약간 과연 투엘이 아스날에 부임할지 그리고 어느 팀에 부임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 상태에 좀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게 찐했다가 지금 살짝 멀어진 네. 사이인가요? 왜냐면 아르테타가 다시 잘 나가면 결국 감독 교체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근데 이 첼시나 이 아스날이 부진했을 때 네. 그러면 바로 또 투엘 얘기가 또 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약간 좀 썸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저는 아스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여러 군데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램파드를 그렇게 쉽게 아니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자. 램파드를 그게 쉽게 내칠까? 안 되죠.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과거의 로만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과거의 로만이면 괜찮은데 근데 전 지금은 램파드한테 시간을 더 충분히 줄 거라는 데 좀 의견을 왜냐하면 램파드가 네. 다른 감독도 아니고 네. 네. 사실 레전드인데 쌀이었으면 지금 벌써 잘렸어요. 네. 근데 다른 감독이었으면 벌써 지금 나와서 소방수 히딩크 들어갔어. 근데 램파드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 로만도 좋아하잖아요 램파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첼시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타 감독보다 안 나오는 건 이건 램파드라서 그렇다. 그렇죠. 만약에 램파드 아니고 다른 감독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는 뭐 아까 로만 경질 얘기하셨지만 팬들 민심도 엄청 안 좋았을 안 좋았을 겁니다. 거다. 스콜라리가 이랬어 봐요. 그럼 지금 장난 아니었지. 갑자기 스콜라리. 갑자기 생각난 인물이 스콜라리여가지고. 아주 옛날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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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투엘한테 이제 아스날이 메리트가 있느냐 이 여부를 이제 좀 봐야 될 일인데 네. 투엘한테 프리미어리그 무대는 첫 무대라는 점이 일단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분데스리가 그리고 리그앙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스날 링크는 본인한테는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스날의 너무 낮은 순위 그리고 어느 감독이 와도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 이 선수 구성 거기다 실패 위험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네. 아무리 투엘일지라도 이 선택은 도박일 수 있다라는 염려도 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히려 좋은 어떤 그 상황은 뭐냐면 네. 아스날에게 되게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로파 리그 또는 이제 챔스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만 올려놔도 투엘은 한 단계 더 높은 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독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공도장은 확실히 받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올리는 건 힘들지만 얘네한테 기대하는 것도 크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만 하면
나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평타만 쳐도. 그렇지. 네. 그런 메리트가 이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아스날한테도 투엘 감독의 선임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있습니다. 이게 아르테타 감독이 아직은 위기라는 점. 그리고 첼시전 승리했다고 해서 팀 분위기가 다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투엘을 선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추측을 해보면 일단 투엘은 리그왕에서 승률이 75.6%로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 때 역대 1위였습니다. 물론 선수단이 아무리 네. 좋았다 한들. 근데 이 기록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뭐. 팀도 PSG고 그러니까 승률이 사실 안 좋기가 더 힘든 팀이라는 점에서 네. 약간 그냥 오 그래도 높긴 하지만 이게 파리라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 한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덧붙여야 될 부분 자국 대회 네. 6개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 점 이 성과를 더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성과는 확실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나 리그왕에서의 승률 75% 정도 박진섭이 가도 70% 정도 하지 않나요? 네. 아, 박준성 감독 8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333을 쓰면서. 네. 단기간에 극한의 효율을 내는 감독으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왜냐하면 도르트문트나 이전에 이끌었던 감독들, 팀들을 보더라도 첫 시즌, 두 번째 시즌부터 이미 성과는 꾸준히 내왔던 게 토마스 투엘 감독이었어요. 네. 파리에서도 어쨌든 그러한 기류를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이 기록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에 에메리 감독이 이끌었던 파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일단 리그왕에서도 한번 모나코한테 타이틀을 뺏긴 적도 있었고 실제로 에메리가 선수들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이 와해된 팀 분위기를 누가 장악하겠느냐. 근데 투엘은 첫 시즌만에 그걸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리그왕에서는 나름 성공을 거뒀다. 아스날이 정말 급한 불을 끄려고 한다면 토마스 투엘은 이미 그러한 공로를 보여준 바가 있는 감독으로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의의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 감독들 대비 아스날의 팀 스타일이나 철학과 부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엘은 재밌는 축구를 하거든요. 네네. 공격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떠오르는 알레그리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스타일상 오히려 알레그리보다 투헬의 스타일이 아스날과 전통적으로 맞는 부분은 있다. 존 위원이 좋아할 만한 공격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고요. 네. 전술도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 감독은 4-4-2 다이아몬드, 4-2-3-1, 4-3-3 상황에 따라서는 3백까지 그때그때 맞아요. 선수단에 맞춰서 네. 포메이션을 정말 다양하게 짜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그 선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 종윤형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아사는 이거 소화 못합니다. 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예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다 리빌딩을 이끌었다고 보긴 힘들 거고 지금보다 마인츠가 더 잘 나갈 때이긴 했지만 마인츠에서도 제법 이런 유동적인 전술을 보여줬다는 점. 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스날에서도 어쨌든 본인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희망적이긴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마인츠 같은 팀을 맡아서 인정을 받고 네. 이제는 세계적인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쵸. 투엘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화권 팀을 맡아서 팀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보여줬다. 아스날이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팀을 맡아서 끌어올리는 모습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술적인 컨셉을 보면 일단 그라운드를 굉장히 넓게 활용합니다. 윙백이 되건 윙어가 되건 그러니까 넓게 퍼져서 상대의 좌우폭을 당기는 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사이 공간으로 공간 활용 및 침투를 선수들한테 공격적으로 주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하프스페이스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특화된 감독이다. 현대축구에 맞는 감독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근데 투엘은 너무 좀 단점이 뚜렷하지 않나요? 도라이 아닙니까? 도라이? 네. 네. 그렇죠. 네. 들리는 얘기만 봐도 아니 나는 관상이 그래. 봤을 때 오 말 존나 섞기 싫다. 네, 그래? 센 느낌이야. 센 관상이긴 해. 네. 이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도라이라는 그 단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아니 그리고 나는 그 다리 다쳤을 때 그 훈련 중에 한번 골절이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보조기 차고 나왔는데 난 저 터미네이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네, 이어가시죠. 비주얼상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보면 마인츠 시절에 주전이던 하인츠 밀러 키퍼가 보너스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너스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 선수를 리저브 팀에 강등시키는 선택을 투엘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밀러가 투엘한테 이걸 따지러 오니까 바로 밀러가 보는 앞에서 그의 가족 사진을 찢어버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하인츠 밀러가 받았던 충격이 그때 굉장히 컸다고 저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뒤에 봤는데 네. 야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 솔직히 근데 이러한 유명한 일화가 이미 이 정도면 감독 아구청 때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구제지. 네. 구제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인에 대한 디스는 그런 거 없다 하는데 네. 지인 혹은 가족 그런 거 건드리면 이거는 선 넘는 거거든요. 진짜. 네. 가족 사진 찢은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네. 이 바샥 셰인이 어제 얘기했던 선수들
왜 너 야 보이스송 해야지 너 왜 들어와 이 얘기도 있지만 추가로 더 있습니다. 덴바바가 경기 후에 인터뷰한 거에 또 보면 투엘이 그 당시에 이 바작세이드 선수들한테 별일 아니다 너 직접 대기심이 그 인종차별성 단어를 쓴 것을 들었냐 아니면 그냥 너 진정해라 라는 등 오히려 심판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덴바바를 비롯한 바작세이드 선수들이 굉장히 의아했다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 발언은 실제 녹음본에 들렸기 때문에 사실로 판명이 됐고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선수들에게 야 뭘 수중해야지 너네 왜 들어가 그 다음에 남아있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미 그것과 덧붙여서 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 시절의 그 버스 그리고 어제 얘기를 했던 건데 폭탄 테러 유명하지 뭐 이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야 이 영상만 보신 분이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영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 이 스타일 어떤 일이 있었냐 선수단이 폭탄 테러 때문에 그 선수단이 그 당시 버스가 화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폭탄 테러를 맞아서 선수들이 그래서 굉장히 경험적으로 또 이제 사고가 있었으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었는데 투엘은 오히려 야 너네 이렇게 겁에 질려있어 겁쟁이들아 난 겁쟁이들이랑 일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있을 모나코전을 그대로 강행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워낙 트라우마가 크니까 당연히 모나코전에 패배를 했고요. 근데 경기 후에 오히려 야 이거 구라를 존나 쳤죠 이렇게가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밝혀졌죠. 그렇죠. 모나코전 구단이 하자고 했다. 유에파가 하자고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단에서는 야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드진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도르트문트에서 경질을 맞이하게 됐죠. 이상한 감독이야. 특이해. 제가 봤을 때 이게 투엘은 이런 뭐 단점들이 괴팍한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술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투엘과 지금 이 구단들과의 관계를 연애로 치환을 하면 이 전술을 X라고 봅시다. 그러면 X 존나 잘해요. X 존나 잘하는 거야. 근데 이 부둥부둥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선 왜 웃죠? 저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 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성 얘기에 끼어들지 마라. 아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요. 아닙니다. 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이러면 또 너랑 나랑 단둘이 또 술 한잔 해야지. 진짜 그만하자 누구 올 때마다 진짜 왜, 술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좀 기분 좋게 술 마셔야지 맨날 조회수는 네. 보장합니다. 네. 아, 조회수 보장 인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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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이 감독은 진짜 그 X는 존나 잘하는데 지금 아스날에게 필요한 건 저는 위닝 멘탈리티라고 봐요. 뭔가 전술을 혁신적으로 쓴다고 해서 저는 이 선수들이 그거를 잘 소화할 것 같지도 않고 이 기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맛은 없는 거예요. 부둥부둥하고 이제 멘탈도 좀 챙겨주고 뒤에서 이렇게 잘 보조해주고 저는 종윤이네 종윤이. 네. 아 종윤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존나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일단 싸가지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싸가지가 있는 타입은 아니죠. 네네네. 네, 네. 네. 아르테타하고 비교를 좀 해보죠. 일단 아르테타가 아무래도 가장 본인이 성적을 잘 내서 오랫동안 감독직을 이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새로 오는 감독이 무조건 아스날을 반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누구든 분위기 반등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와중에도 투엘이 아스날과 링크가 났을 때 의외로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 감독에게 팀의 리빌딩을 기대할 수 없거니와 아하. 워낙 성격적으로 파탄자에 가까운 행보가 있으니까. 진짜 저는 투엘 오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올 시즌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시즌 무조건 불화생깁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자카 다시 한번 막 집어. 아, 진짜 지금 자카 아니지. 아, 지금은 이제 뭐 오바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아스날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비상한 이게 긍정적인은 그 괴짜가 와야 된다. 와가지고 한번 이제 해집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 뭔가 가라앉은 뭔가를 끄집어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그 폭탄 같은 사람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또 우리 또 채널에도 예. 아 그렇죠. 예, 일단 아스날로 이슈가 되면 좋습니다. 예, 아스날로 이슈가 되면 또 게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종윤이 또 투엘한테 쌍욕 박는 거 또 잘하면 또 이 사진 찍고 어디서 그 같은 깡패 새끼 왔다고 하면서 예? 이러면서 저게 무슨 감독이야 깡패 건달이지 마 이렇게 약간 그 싸웁세대 싸웁세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폴크가 또 첼시 얘기를 잠깐 했죠? 네, 첼시하고도 지금 링크가 나면서 이 얘기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램파드 대신 투엘이 첼시를 맡았을 때 어떨 것이냐? 아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저는 확실한 개선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르테타도 그렇고 램파드도 그렇지만 둘 다 하프 스페이스 활용 전술이
너무 아직까지는 구사가 덜 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투의 감독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네. 램파드나 아르테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장기적인 특유의 부분에서. 어떤 그런 성격. 네. 제가 봤을 때 첼시에 부임하면 4라운드 안에 로마 빵 때립니다. 네. 로마니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네. 둘 다. 네. 역으로도 낼 수도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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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싸웁니다. 첼시는 진짜 무조건 싸우고 나와요. 100%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시합폭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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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에. 아, 뭐 지금 아르테타가 뭐 지난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아직도 불안한 아스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불안했을 때 예. 만약에 아르테타가 그 잘리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르테타가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투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